당신아지입니다. 전동킥보드 오늘 또 하나 봅니다. 전동킥보드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알려드려야죠. 스펙 알아보기. 보자. 전기 스쿠터 및 전동킥보드하고 약간 잡종 그런 겁니다. 그런 건데 쇼바 두 개 달렸고 뭐 오토바이식 계기판에 리모컨으로 해가지고 전원 껐다 켰다 하는 거. 뭐 리모컨으로 하는 건데 리모컨 쓰다 보면 건전지 닳거나 뭐 오작동하거나 이러면 귀찮아요. 그러면 뭐 뜯어내고 그냥 강압적으로 그냥 키 돌려서 키는 것도 더 좋습니다. 이 보면 리모컨도 좋긴 좋은데 리모컨은 근데 관리를 해줘야 되고 고장 나는 트러블 개수가 있어서 저는 잘안 쓰는데 리모컨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더라고. 리모컨 잃어 보면 막 올라가더라고. 근데 뭐그 리모컨 잃어버려도 컨트롤러 쪽에 키 강압선으로 꼽으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큰 상관은 없습니다. 얘 같은 경우 발판을 열었을 때 배터리를 이렇게 뺄 수가 있네요. 요런 것도 요 장점이라 보입니다. 평지 같은데 이렇게 사부작 타고 다니는 그런 용도로 보게 되고, 저 폴딩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의심을 약간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막으면 흔들릴 수가 있으니 저는 껐다 켰다 하는 거고. 자, 봅시다. 하나씩 일단 볼게요. 얘들 보면 이런 액세서리 이런 거 준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중국발 충전기에 중국발 경보기, 그다음에 이 허접한 휴대폰 거치대, 자전거 사면 저도 이거는 완전 진짜 이건 한 500원도 안 하는 500한 1000원도 안 하는 요런 허접한 거 준다. 주는 게 아닙니까? 받든 안 받든 이거는 크게 의미를 둬서는 안 되고요. 자. 주면 받는 거고 안 주면 그냥 뭐안 줘도 된다 이런 걸로 그냥 넘어가면 됩니다. 자, 킥보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쇼바가 두개 있네요. 쇼바가 두개 있는데 요런 게좀 특이한데, 그래도 쇼바 두개 놓고 쇼바 스프링 좀 바꿔주면 텐션이 좋아져요. 이렇게 부들부들해진다고. 그래서 뭐 이런 단순한 구조인데 부품을 쓰기가 교체하기가 편하고, 부품을 교그어 만약 얘가 단종되더라도 부품을 땡겨오기 좀 편한 쇼바예요. 단순한 쇼바라. 그래, 쇼바 가격이 또 저렴해. 그리고 브레이크 캘리퍼가 앞뒤로 들어있는 게 장점입니다. 장점인데 좋게 얘기하지만, 그리고 캘리퍼가 시중에서 유압 캘리퍼로 해서 상당히 퀄리티가 좋고 비싼 게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인 캘리퍼 두 개가 들어있다. 디스크 캘리퍼 자전거 용식에 두 개가 들어있다. 그리고 디스크 브레이크고요. 요렇게 원판형으로 된걸 디스크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10인치 타이어, 타이어 교체, 이 타이어가 구하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시중에도 많이 깔렸고, 타이어 구할 수 있는 장점, 10인치다. 10인치면 26cm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26cm 타이어 크기가. 그리고 앞 쇼바가 자전거식으로 들어가 있어서 독립식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것도 가격마다 퀄리티가 있지만 요런 쇼바가 조금 더 탄탄합니다. 탄탄한데 요거 이런 쇼바가 형상이 이렇게 됐다고 다 탄탄한 건 아니고 형상에 가격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요런 독립식을 썼는 것이 가점. 그러나 요 독립식은 이 집에서 부품을 구해야 할때쓸수 있기 때문에, 이 집에서 이 쇼바가 부러졌을 때는 이 집에서 쇼바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약간의 그런 부분. 왜냐하면 요런 거는 내가 아무 데나 구할 수가 있어요. 요런 디쇼바 이런 거는 쇼바집 가 구하면 아무 데나 구할 수 있는데, 요런 쇼바도 좀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 모다가 홈에 들어가게 딱 맞게 이렇게 나와 있는 요 쇼바의 요런 가꾸, 상단하고 연결되어 있는 가꾸는 이 킥보드 판매하는 자한테 얻어와야 된다. 자, 그렇게 되고 그렇습니다. 라이트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적하고 라이트가 들어가는 LED 한 발짜리 우리 휴대폰 후라시 뒤쪽에 있는 그런 밝기 있죠. 그래도 그것도 상당히 밝아요. 어떻게 보면 밤에 어두운 데 가면 그렇게 해서 하나 들어가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의자는 특이하게 파이프를 말아서 이렇게 해서 의자를 이렇게 싹 꼽아 넣어 가지고 쓰는 그런 쪽으로 들어가 있고, 뒷 보조 안장이 있다. 제가 봤을 때 애를 태울 때는 앞에 태우는 게 나아요. 만약에 진짜 내가 태워야 된다, 근데 태우면 안 돼요. 원래는 1인승으로 타는 겁니다, 보통. 그렇게 돼 있고, 뒷쇼바가 있어서 승차감, 앞쇼바가 있어서 승차감 정도는 괜찮겠네요. 10인치라서 그냥 무난하게 동네에서 마실용으로 타고 다니기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 오토바이 시계 스로틀 그립 이런 거는 계기판하고 브레이크하고 이런 거는 충분히 구할 수 있다 시중에서. 여기 손잡이에 달린 것들 아주 그게 좋다. 요 부분은 그렇게 퀄리티가 상당히 높지가 않다. 상당히 높지가 않지만 대부분 요걸 씁니다. 제레미는 요런 걸 씁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약간 유격이나 이격이 생길 수가 있지만 요 QR 클램프가 쓰다 보면 좀 그런 부분이 생겨요. QR 클램프만 바꿔서 바꿔주던가 요런 부분도 이제 부품은 이 집에서 받아야 된다. 그렇지만 요런 부분의 퀄리티가 막딱 했을 때 일제식으로 딱딱 아구 딱 맞게 공차 맞게 딱 결합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전거 우리 접이식 풀고 꽂고 할때 약간의 미세한 조그마한 미세한 틈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내려봅시다. 그냥 뭐어 그냥 막 잡종스러운 건데 수리하기는 그냥 뭐 무난하다. 그리고 이점은 리모컨 키는 뭐다 아무나 주니까 크게 내리뛰는 건 아니고 그냥 심플하면서 그냥 타기 그냥 무난하고 손이 그냥 후쩍후쩍하게 들어가게 생겼죠. 잡스럽게 어디 쑤셔받고 꼽아놓고 이런 거 없으니까 그렇게 됐고 모양은 그렇게 이쁜 디자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그냥 뭐 시원시원하게 생겼죠. 좋게 좋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다 같은 경우에는 얘는 모다가 일반 전동 킥보드에도 많이 쓰이는 모다 10인치라서 구하기가 쉬워요. 요 물바지도 요 시중에 킥보드 쪽에 많이 붙이는 물바지를 금형하기 싫으니까 그런 부품을 주워와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구하기 쉽다. 이 모다도 구하기 쉽다. 근데 이 모다 구하기 쉬운데 이 모다가 반분할 그러니까 모다가 이렇게 있으면 타이어 교체하기 위해서 모다 탁 쪼개지는 게 있어요. 그런 모다냐 아니냐는 이 사진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반 쪼개졌다면 광고를 했겠죠. 여기 홍보에. 그래서 타이어 넣을 때좀 빡시겠지만 이 타이어가 철심이 없는 타이어를 넣으면 쉽게 쉽게 들어갑니다. 그것도. 모다가 반분할이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걸. 이렇게 얘도 다 반분할 모터라고 치면 나옵니다. 당진아제 반분할 모터라고. 근데 얘는 통모터입니다. 통모터도 보통 통모터를 많이 씁니다. 반분할 잘안 씁니다. 단가가 좀더 나가니까 얘는 좀더 저렴하니까 이런 걸 많이 씁니다. 이런 형상으로 생겨서 반분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분할인지 봐야 돼요. 약간 타이어 갈때 공임이 한 5만 원, 공임이 아니고 타이어 교체할 때 공임이 뭐 5만 원에서 8만 원이냐? 그러면 3만 원이나 4만 원, 5만 원에 끝나냐? 3, 4, 5만 원에 끝나야 공임이 타이어 교체하는데, 아니면 뭐, 한 8만 원, 10만 원 공임이 넘어가느냐? 그런 차이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모다 선정함에 의해서.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앞쪽엔 다 설명을 했죠. 볼거 없고, 뒤쪽에 보면, 이 똥불이, LED 똥불이 하나 들어가고, 이 BOLT 이렇게 적힌 게 이게 그렇게 퀄리티 좋은 건 아닌데, 그냥, 좀 약간 캘리퍼 중에는 자전거 캘리퍼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월등하고 좋은 건 좋은 거는 뭐 유압 캘리퍼로 바꿔버리면 되니까 보통 근데 단가 때문에 이런 게 옵니다. 다 대부분 어쩔 수 없어. 이거보다 더 낮은 것도 오고 많이 박혀 이런 게 옵니다. 그냥 평타라 보면 됩니다. 평타 약간 밀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내가 좀 출력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니라서 조금 밀리고 타도 되는데 유압 브레이크로 바꾸고 싶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포지션입니다. 보통 이런 게 옵니다. 오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디스크는 140짜리 썼네요. 140짜리. 전체적으로 어디 갔냐? 전체적으로 구하기 쉬운 겁니다. 쇼바 또 시원하게 들어갔네요. 그냥 대놓고 나 쇼바요 이렇게 해서 딱 갖고 잡아서 딱 넣네요. 수리하기 좀 용이해 보입니다. 요 파츠적인 핸들 부분에 수리 부분만 잘 나온다면 수리가 쉽게 될것 같습니다. 요 밑에 거 쇼바하고 그 다음에 핵심 부품이 뭐다 컨트롤러 걱정 없고 속도 조절 걱정 없고 라이트 걱정 없고 타이어 걱정 없고 휠 걱정 없고 디스크 걱정 없고 쇼바 걱정 없고 이 프레임하고 프레임만 뭐잘 공수되면 오래 좀쓸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샤. 그리고 얘는 보통 이쪽에서 이제 발판을 열게 되면 빗물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 오는 때 타면 안 돼요. 이렇게 이 틈들이 그렇게 뭐 방수 생활 방수는 된다지만 그렇게 견고하게 물을 다 받아서 뽑아주진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갖고 배터리 무한대로하게 조심히 관리해야 되고, 요 배터리가 이렇게 키를 꺼보면 배터리 못 움츠가게 이게 열리는 것 같습니다. 열리면 내가 아 이미테이션만 이렇게 케이스 바이로 했나 손잡이 달아서 이랬는데 진짜 아까 영상 보니까 이런 케이스가 있었죠. 케이스로 배터리 달면 조금 단가가 더 나갑니다. 신경을 더 썼다는 겁니다. 보통 여기 비닐 테이프에다가 배터리 넣어가지고 주거든요. 이렇게 빼서 외부에서 충전할 수 있다니까 그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나름 신경을 썼죠. 이런 계기판 같은 경우는 시중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사이트에도 많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거고 대체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런 그 버튼 스위치도 엄청 많습니다. 예,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런 QR 레버들도 시중에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라이트도 대체품이 많기 때문에 구할 수 있고 얘는 이 집에서 구해야 될것 같아요. 이 집에서 구해야 될것 같고 다른 것도 부품도 많이 박혀 있습니다. 그냥 내가 사서 좀 산손 좀 보면서 요런 디자인을 내가 선호를 한다. 킥보드보다는 앉아서 그냥 샤부작 돌아다니면서 가볍게 탈 놈이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해야 되고요. 배터리는 이제 중국산 배터리 들어있겠죠. 대부분 중국산 배터리 들어있으니까 터지면 직구에 있는 거 터지면 지책임입니다. 그렇습니다. 속도 제한은 안 달려 있고요. 36에서 48V 5시간 정도 충전하는 거 보니까 16A 정도 들어있을 것 같네요. 16A면 한 30km 정도 탈것 같아요. 5시였으면 의자는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 그렇게 완전 저가 너덜너덜한 건 아니네요. 그냥 일반적인 의자에 들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크기는 보니까 이게 1m 20cm, 그다음 96cm, 그다음 65cm, 75cm 높이 뒷노바 차에 들어가 있죠. 이렇게 요거 부분을 접어가지고 의자 빼고 요 부분 접으면 차에다가 넣으면 억지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에다 쑤셔 넣는 거죠. 공원 같은 데 가서 많이 타는 거. 스펙 한번 볼게요. 스펙 오른쪽에 제가 스펙표 하나 올려놨죠. 여기 지금 여기 스펙표 올려놨죠. 이 스펙표 한번 보시다. 자 보면 36V에서 48V가 있다. 일단 전압부터 볼게요. 36V에서 48V 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싼 겁니다. 속도도 빨라지고 토크도 좋아지고 힘도 좋아집니다. 36V에 48V 요둘 중에 하나 골라라는 겁니다. 좀돈좀더 주면 48을 넣어줄 거고 돈을 좀 적게 주면 36을 넣어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36, 48은 그냥 평타입니다. 중간발, 보통 중간발, 그냥 평지용. 평지용, 가성비 평지용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좀 저렴하게 주면서 평지용을 타겠다 그랬을 때 36, 48을 씁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10에서 22A이니까 10짜리를 고르게 되면 20km를 타시게 되고 최소 그 다음 22짜리를 고르게 되면 40km 정도를 주행 거리를 가능합니다. 요둘중요 사이에서 골라라는 겁니다. 10 하면 돈을 좀 적게 주고 짜게 타고 22 하면 길게 타고 그런 겁니다. 36, 48은 설명했고 충전 시간은 3호에서 5호 5시간이라는데 뭐 충전기 암페어가 조금 더 있는가 봅니다. 근데 이거는 10A짜리를 하게 되면 5시간 걸리고 22A짜리 하면 2A짜리 충전기가 안전하거든요. 예, 11시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무시하시면 돼요. 배터리 나누기 2 하면 충전 시간 나옵니다. 자, 주행 그하는 거리는 35km 정도 탄다네요. 약간 배터리를 얘가 속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좀 대부분 과장 광고를 합니다. 킥보드는. 그래서 35km 탄다고 그랬을 때 3에서 5시간 충전했을 때한 10A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10A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 좀 저렴하거나 배터리는 약간 이렇게 조율을 하겠다 그런 느낌이고 모다는 500W로 까놨네요. 모다 요거 안 적어놓는 애들도 있거든. 오세요 진짜 사악한 애들은. 그리고 최대 중량 200kg인데 뭐 웬만한 사람이 타는 거니까 200kg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긴 있겠죠. 근데 그냥 뭐 그냥 타다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냥 뭐 성인 남자는 탈수 있다 이런 느낌입니다. 200kg 적어놨는데 뭐 둘이 타도 된다고 약간 그렇게 유도를 하는 것 같은데 킥보드하고 스쿠터는 둘이 타는 게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해서 한 명, 두명 타라 이런 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약간 차에 실어 가가지고 나들이 갔을 때차 도로가 아닌 도로가 아니고 차가 없는 차하고 사고 날 염려가 없는 그런 곳에서 이제 사부작 타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동네에서 그냥 사부작 타는 거고 500W 자 48V에 500W니까 모다 옆에 사용 한번 봐드릴게요.
자, 옆에 봅시다. 500와트. 뭐다입니다. 뭐다. 뭐다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뭐다. 250와트, 350와트, 500와트. 500와트 정도면 그냥 평지용입니다. 평지용. 평지용인데 약간 평지용 약간 시원하게 타는 거. 자, 그러면 500와트 48볼트 500와트. 얘기해 드리면 몸무게 79kg로 킬로그램 인 사람이 평지용 정도 타시는 거나 몸무게 80kg, 85kg인 사람이 조금 약간 답답하게 평지를 타시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언덕은 몸무게 60에서 69kg까지는 언덕을 시원하게 생활 언덕 정도는 칩니다. 몸무게 70kg인 사람은 얘를 타시게 되면 48볼트에 500W 하게 되면 얕은 언덕 정도는 탑니다. 얕은 언덕. 그리고 약간 텐션 받으면 약간 생활 언덕 정도. 그렇게요. 몸무게 80에서 85kg인 사람이 이걸 타시게 되면 그냥 평지만 타시고 언덕 만나면 한요 정도 올라가다가 생활 언덕에서 멈춥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더 밀어붙이면 고장 납니다.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몸무게 90kg인 사람은 85kg 이쪽 존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스펙이 잡혀 있는 기체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속도 제한은 중국발이라 없습니다. 그래서 나갈 겁니다. 500W 하고 36볼트라고 36볼트를 사게 되면 조금 더 약해집니다. 약해집니다. 약해져.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배터리 한번 봅시다. 배터리가 얘 보면 배터리 몇 암페어를 넣었다고 얘기 안 하고 그냥 45km 간다고 둥그스름하게 얘기해 놨죠. 여기서 반 나누시면 돼요. 속지 말고 전지가 없는 거또 하네요. 배터리 없이 배터리는 없이 보낼 테니까 네가 배터리 36이나 48V 만들었어 이런 거 이런 거고 가격은 좀 저렴하네요. 그죠? 배터리 없이 날라오면 그래도 배송비하고 관세는 나오겠죠. 요런 거는 제가 아마 한 6, 7만 원 정도 받아먹고 현금 일시금으로 쏴주시면 제가 날라드립니다. 이런 거 요런 거 그렇게 해드리고 배터리 들어있는 거 요런 거는 20에서 30A 정도 되는 거 요런 거는 한 10km 정도 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20km, 30km 가고 요건 3, 40km 가고 4, 50km 간다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얘기할게요. 얘 20 키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앞쪽 거 보시면 돼요. 앞쪽 거. 잘 나가면 앞쪽 거. 잘 나가면 30. 잘 나가면 40. 잘 나가면 40. 잘 나가면 3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 보십시오. 36볼트에 500W. 36볼트에 500W. 36볼트니까 가격이 좀 싸겠죠. 요거는. 요 앞쪽에 있는 거는. 그 다음에 48볼트니까 스펙이 약간 올라가기 때문에 돈 조금 더 줘. 그리고 배터리도 조금 더 넣어줄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옵션 딜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싸게 주면 싼 대로 맞춰주고 돈좀더 주면 그 와중에 조금 더 하이 퀄리티로 약간 올려주겠다. 그런 거고 배터리 없이 가지고 갈 사람은 배터리 없이 가지고 가라. 야, 배터리 없이 가지고 가실 분은 할부로 만약 하게 되면 할부 수수료 그런 것까지 다 쳐서 받아야 되겠죠. 제가 그렇게 결제해서 도와주고 뭐 그렇게 해서 잔발이 심부름 값 받고 뭐 물품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뭐 보험료 정도는 지불하셔야지 저도 이제 떠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얘 필요하신 분은 우리 댓글에다가 무조건 저희 유튜브는 댓글에다가 좌표를 놔둡니다. 댓글에다가 댓글 보시고 갖고 가시면 될것 같고 뭐 가격이나 이런 부분은 조율이 가능하니까 그런 거뭐 부탁하시면 말 잘하면 싸고 말 싸가지 없게 하면 비싸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리를 받든 뭐 물건을 사든 어딜 가든 친절한 사람한테는 호의를 베풀고 거친 사람들한테는 바가지를 씌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돼서 가볍게 타실 분들 배터리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도 있고 가볍게 사부작 돌아다닐 때 타실 분들 요런 기체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진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또 하나 더 상품 같은 거 계속 시간 날때 하나씩 올리면서 초보분들한테 스펙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